안문동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체육회 사무국장 조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 조명장입니다. 먼저 제15회 안문동 체육대회 및 경로장치 계획식이 없어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순서는 전년도 우승팀인 두산이버 2001을 선두로 운동장에 배치된 팀별 순서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수단 입장! 제일 먼저 입장하고 있는 두산이버 2001팀은 지난해 우승팀으로서 19통, 20통, 21통, 22통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성장과 분열형은 주민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부지고 있다면서요. 규문시야 2단지 팀은 25통, 26통, 27통 구성되어 있으며 8거천 및 거천공원과 어울려 경쟁하고 해석한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섯 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사수팀은 7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호 택지개발지역 내 빌라 및 상가지역을 편리한 주거 신도시 거듭하고 노는 마을입니다. 여섯 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작은통팀은 1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에는 한지상과 앞에는 건강산 금호산이 금호관이 이루어져 그야말로 비싼 일수의 지형으로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일곱 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대백 인터뷰팀은 23동, 24동 구성되어 있으며 함지산과 어울려져 신선한 아카시아 꽃 향기가 풍기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덟 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맨천 화성 파크 드림팀은 28동, 29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거천 및 맨천 공원과 별도 사무선이 잘 어우러져 있는 멋진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홉 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금호팀은 10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호강을 바라보는 셔틀을 빌라를 중심으로 파업하는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열 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미천동팀은 3동, 4동, 5동, 6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천농수산물 시장이 있는 마을로 뒤로는 산이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11번째 입장하고 있는 농복팀은 12통, 13통, 14통, 15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금호강과 한지산을 둘러싸여 아늑하고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12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청구장미팀은 17통, 18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가천을 비롯한 쾌적한 환경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13번째로 입장하고 있는 금호동팀은 8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사기장과 있으며 문조마을과 금호지구 내 연안주택이 어울려져 지역의 안문동의 미래를 안고 있는 마을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하고 있는 장태실팀은 9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